안녕하세요. 카페 크리에이터 아이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페는 속초에 있는 카페인데요. 여기 조금 외곽에 있지만 최근에 여기 굉장히 뜨고 있다고 해서 사실 저도 궁금한 마음에 와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속초 외행이라면 이 카페 한번 좀 생각해볼 만한 그 카페, 오늘 그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강원도는 푸른 바다와 휴식을 의미하죠. 시드누아 속초점은 푸른 바다가 아닌 청량한 숲을 담은 카페입니다. 건물에 들어가면 높은 천장과 내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큰 창 덕분에 멋진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피부터 마실 계획입니다. 빵도 살펴봤는데 빵은 종류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 카페를 잘 모르니까 모험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큰 창 앞에서 커피를 즐길 생각을 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커피 맛은 과연 어떨까요? 자, 저는 시드누아 속초점에 왔고요. 여기서 오늘은 블랙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여기 블랙커피는 필터로 내려주시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게이샤 커피라고 해서 이제 시그니처 커피가 있어요. 스페셜티 커피가 있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시그니처까지 마셔야 되는지까지는 잘 몰라서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되게 향도 괜찮고 커피의 원두 상태가 꽤 괜찮은 커피를 쓰셨어요. 바디감은 굉장히 약한데 그 스페셜티처럼 되게 커피 특유한 향과 이런 것들을 많이 살린 커피입니다. 사실 좀 놀랄 정도로 커피의 상태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최고 가장 비싼 메뉴가 9,000원대 음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드셔도 괜찮겠다. 커피 원두로 되게 좋은 거 쓰시네. 좋은 거 쓰십니다. 맛있어요. 아깝다. 9,000원짜리 먹을 걸.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먹으셨어도 저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향 괜찮고요. 다만 이제 묵직한 커피, 딱 그런 커피 맛, 스트레이트한 커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를 그렇게 좋아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섬세하고 특징들을 딱 잡아내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이트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거라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카페는 되도록이면 아이스보다는 따뜻한 커피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카페 개인의 취향대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건물 밖에서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정원에 눈길이 갔는데요. 이날은 비가 와서 참 아쉬웠습니다. 날이 좋았으면 아마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살짝 야외 테이블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좀 바깥에서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물론 뭐 뷰는 논밭 뷰이긴 합니다. 꼭 속초에 왔다고 해서 오션뷰만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카페가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테이블하고 테이블 사이가 넓고요. 천장이 높다 보니까 부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소리도 많이 울리고 그다음에 스피커도 되게 높은 자리에 있어서 웅웅거리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테이블하고 테이블의 간격이 넓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들리지 않아요. 주말에는 여기 굉장히 막 웅성웅성하는 느낌들이 있어서 조용한 카페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카페가 조금 식물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정적에 막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긴 한데 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카페에 대한 분위기, 약간 모던한 건물들, 이런 그런 카페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카페의 특징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단점은 주차장의 문제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공간에 비해서 주차장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마 잘못 들어오면 꽤나 어려울 수도 있겠다,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번 여름 강원도에 온다면 이 카페는 언제 오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카페는 언제 가면 좋냐면 속초 여행을 다 끝내고 복귀를 하실 때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기에 딱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 속초 IC가 가깝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마지막에 바로 속초 IC로 들어간다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시드누아 속초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카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카페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